아빠 진짜 이걸로 아이고. 아빠가 3연패야 3연패. 아이고 아이 또 졌네. 아유 아유. 나라도 이겨야지. 아 아유 아유 나도 졌네. 엄마 아빠 둘 다 왜 게임을 못해? 내가 계속 이기고 있잖아. 아유 내가 꼴찌니까 내가 맛있는 거 갖고 올게. 여기서 게임하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이쪽 세계에선 엄마랑 아빠가 너무 잘 돌아줘서 너무너무 좋아. 어. 아, 요리야. 너도 여기서 평생 머물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나 원래 세계의 엄마 아빠보다 여기 세계 엄마 아빠가 훨씬 잘 놀아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그치. 아, 그러면 여기서 평생 살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평생 살래? 사실 저쪽 세계 엄마보다 이제 이쪽 세계 엄마 아빠가 더 진짜 엄마 아빠 같아. 나는 좋아. 그러면 잠깐 엄마 좀 따라와. 유루야, 일로 와. 뭐야 이게? 유루야,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고 했지? 응. 그러려면 유루가 아주 쉬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되는데. 무슨 부탁? 엄마도 아빠도 모두 단추눈이잖아. 유루도 눈에 단추를 달면 돼. 눈에 단추를? 그래. 그 대신 엄마가 특별히 요리가 좋아하는 색깔 단추로 눈에 바느질 해줄게. 그렇지만 눈에 단추를 달면 무지 아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단다. 엄마랑 여기서 눈에 단추 달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야. 잠깐 잠깐. 그러면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래? 그럼 엄마 잠깐 거실에 나가 있을게. 생각해봐. 네. 눈에 단추를 달라니 그냥 오지 앞일 거야. 눈이 바늘이 넣는 건데. 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뭐야 이거? 엄마가 인형을 무지 좋아하나 보네. 살려줘. 살려줘. 도망쳐. 살려줘. 그거를 믿으면 안 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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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형이 만다고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역시 눈에 단추를 다는 건 이제 아프겠지? 그럼 엄마한테 안 한다 해야겠다. 엄마! 요루야, 무슨 색깔 단추로 눈에 달지 고민해봤어? 그래. 아니야. 저 그냥 눈에 단추 안 달라고요. 왜냐면 달면 너무 아프고 무서울 것 같아서 그냥 안 달래요. 그치만 눈에 단추를 안 달면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없어. 그래 유리야 달자. 이 세계도 좋지만 이 세계로 넘어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분명 저쪽 세계에서 엄청 늦은 시간일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지무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돌아갈래요. 그리고 눈에 단추는 안 달고 싶어요. 아니야 요리야. 그쪽 세계 사람은 너를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거기 아빠는 놀아주지도 않잖아. 안 놀아주셔도 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시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니까 걱정시켜선 안 돼요. 단추를 달아라. 단추를 달아! 단추를!
탈출을 발견해야 돼. 탈출을 발견해야겠어. 거기서! 어디로 갔지? 내가 이쪽을 살펴볼 테니까 너는 저쪽을 살펴봐, 알았지? 꼬맹이가 대체 어디에 숨은 거야? 꼭 단추 눈을 달고 말겠어. 이러긴 미쳤어. 괜히 잘해준 게 아니었어. 저 이상한 괴물들한테 걸리면 내 눈에 단추를 달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빨리 원래 세계로 도망가야 돼. 빨리. 뭐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할머, 나 그 전에 여기 들어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형성이요, 그보다 할아버지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 괴물들이 저를 찾고 있다고요. 그럼 아직 빨리 도망가야 돼. 어디? 저기 있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요, 아버지! 여기에요, 여기! 이 자식이야! 다행이에요! 이제 안전한 거죠, 그쵸,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 아니,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안 되겠구나. 저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구나, 이제. 진실이요? 그래. 바로 이 비밀 창고 안에 있는 이 다락문의 비진실 말이란다. 어? 사실 내가 딱 너만 할 때 이 지하 창고의 문에 들어가서 나도 똑같이 다른 세계의 부모님을 만나서 꿈꿔왔던 시간을 보냈었단다. 저랑 똑같네요? 그렇지. 하지만 너와 마찬가지로 저 괴물들은 나한테 단추를 달게 하고 나를 가둬두려고 했었어. 근데 난 아슬아슬하게 겨우 탈출을 했지만 나랑 또래의 친구들은 탈출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혹시 그 단추로 꿰매진다고 했을 때 혹시 옆에 있던 인형들 봤니? 아, 그 다섯 개의 인형들이요? 그래. 봤어요. 그 인형들이 바로 너가 방금 봤던 그 여자의 소나기에 벗어나지 못해서 강제로 눈에 단추를 달아서 그렇게 인형이 된 것이란다. 눈에 단추를 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여자의 소나기에만 잡혀서 단추를 달게 된다면 너는 그 여자한테 너의 영혼이 빼앗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형도 그리고 사람도 아닌 그냥 영원히 그 여자의 세계에 갇혀 있어야 된단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 하마터면 이 세계에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오분했어. 다행이다. 저 괴물들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저 지하 창고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전할 거란다. 그러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말란다, 이제. 네, 알겠지?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그래, 하여튼 이제 집으로 가자. 그래. 근데 너희 아범이랑 그 어몸이 너 얼마나 찾는지 아니? 빨리 가! 너. 저를 찾고 있다고요? 그래, 빨리 가! 너 얼마나 찾는데? 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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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저기 요리로 없어? 없어, 이쪽에는 보이지도 않아.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맨날
요루한테 요즘 무관심하니까 요루가 분명히 삐져서 가출을 한 게 분명해. 안 돼, 요루야. 엄마 처리줄게, 돌아와. 요루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요루 목소리인데? 요루루! 엄마, 아빠. 아니,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나 걱정했잖아, 엄마도! 나를 걱정했어? 아니, 그냥, 요루야, 왜 이렇게, 어디 있다 온 거야, 도대체, 나 그냥, 가족이랑 같이 있었어. 아빠, 그보다 일은? 아빠서 나랑 이야기도 안 해줬었잖아. 이제 일이 다 끝나가지고 요루한테 요루랑 놀아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루가 사라져서 놀랬잖아. 엄마도 요루한테 너무 섭섭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없어져서 엄마도 많이 놀랐어. 정말? 많이 놀랐어? 걱정됐어? 그럼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말이야. 다행이다. 이제 요루야 밤도 늦었으니까 이제 자자. 아빠하고 엄마가 자장가도 불러주고 통화책도 읽어줄게. 빨리 가자. 좋아. 후, 다행이야. 아, 여보. 아무래도 요루루가 잠든 것 같아. 많이 피곤했나 봐. 우리도 내려가서 자요. 그래요. 이제부터 요루루한테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어.